저 혹시 에너지 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뉴진스 하이포예요. 아니, 에너지 절약 어떻게 하냐고요? 아, 에너지 하베스팅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요즘 누가 에너지를 절약하나요? 에너지를 수확해야죠. 이제는 에너지 절약을 넘어서 에너지를 수확하는 시대. 사람은 평균적으로 잘 때도 75W나 에너지를 만들고 일어날 때는 120W나 에너지를 만들어요. 운전을 할 때도 실제 운행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연료의 18%.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들을 수확해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바로 에너지 하베스팅. 그럼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까요? 일상 속에서 말할 때도 에너지를 모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말할 때도 에너지를 모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신체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저는 PC방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러 가시죠. 이렇게 책상에 충격을 가할 때도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충격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진동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합니다. 평소처럼 길을 걸어다닐 때 발생하는 중력에너지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횡단보도에 펌프를 설치해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바로 중력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이젠 에너지 하베스팅이 뭔지 알겠죠? 불을 끄고 불을 켜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